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부 실력자는 이미 제거돼야 할 인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경고에 미 보안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과 LA 경찰국 등은 주요 시설에 대한 순찰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아군 이사 한 명만이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합의안에 따라 조속히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합의안이 준수될 경우 한국 정부의 지원금 재개를 특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일부 한인업소 벽에 갱단들의 그래피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에는 염산 성분까지 포함돼 지울 수가 없어 한인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헐리우드 외국어 기자협회 회원이 87명의 불가한 점이 변수라는 지적입니다.